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약 탐지견입니다. 마약 탐지견은 인간보다 많은 후각 세포를 갖고 있어 후각 능력이 인간의 수만 배에 달하는데요. 사람이 맡을 수 없는 미세한 냄새를 구별해내는 개의 후각을 활용한 것이죠. 마약을 숨겨서 반입해도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짧은 시간에 마약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문화재를 지키는 탐지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명 흰개미 탐지견으로 사람보다 발달된 후각으로 목조 문화재를 훼손하는 흰개미를 찾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했던 흰개미 서식처 찾는 일을 대신해 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발견하기 힘든 서식처도 대신 찾아준다고 하네요. 냄새는 마케팅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죠. 글로벌 스포츠 기업은 동일한 품질의 테니스화를 꽃향기가 나는 매장과 아무런 향을 사용하지 않은 매장에 각기 진열해놓고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상점 내의 향기로운 냄새는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좋은 냄새가 나는 매장에 다시 가려는 경향이 있고 같은 상품이라도 향기 나는 매장의 상품을 더 좋은 품질로 여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각은 병을 진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버드 의과대팀과 컬럼비아 메디컬 센터팀은 노년층의 냄새 구분 능력의 감소와 뇌세포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후각 피질과 해마의 크기가 작을수록 실험 참가자의 후각 능력이 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후각 능력이 떨어지면 기억력도 함께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치매 초기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므로 후각 기능 저하로 치매 진행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탐지견보다 더 뛰어난 후각 기능을 가진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꿀벌인데요. 꿀벌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암을 진단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리병에 입김을 불었을 때 벌이 기억하고 있는 냄새가 나면 벌이 몰려듭니다. 설탕을 보상으로 이용해 꿀벌이 특정 냄새에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공간에 종양 냄새를 주입시켜 냄새를 감지한 꿀벌을 통해 암을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 범죄자를 구분하는데도 후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보통 사람보다 후각 기능이 월등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호주 메커리 대학 연구팀은 범죄 이력이 없는 남녀 79명을 대상으로 16가지의 냄새를 맡게 했으며 사이코패스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사이코패스 지표가 높은 이들일수록 냄새를 알아차리고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냄새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후각 기능에 손상이 있으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각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는 아니며 이는 정신분열증이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